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한번 화면 보시면 김영건 선임 연구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식사가 뭔지 아마 투자자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의 평가로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 대비해서는 좀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한번 총평 리뷰 한번 해 주시죠. 네. 3분기 영업이익은 2.4조 원이 나왔고요. 네. 시장의 기대치가 한 최근 몇 개월 동안 좀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개월 컨센서스가 한 1.8조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상회한 것이죠. 그런데 세부적인 이제 내역을 공시를 하진 않았지만 네. 아마 공시는 31일에 이제 나올 텐데 아마 디스플레이에서의 실적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이제 영업이익이 제 추정에 따르면 한 1.7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요인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3분기 때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의 신제품이 3분기 때 출시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애플 신제품에서 사용되는 OLED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는데 최근 과거에는 한 90% 넘는 점유율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또는 저 중국의 BOE 등이 네.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아이폰 15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사들의 수율이나 품질이 기대보다는 나오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그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고 네. 수량과 가격 측면에서 좀 유리하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좋았고요. 네, 사실 뭐 저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약을 했거든요. 뭐 약간의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네. 후실적인 네. 기여를 좀 한 네. 셈이네요. 네, 네. 뭐 굉장히 미미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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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수요에 삼성전자 수요에 이제 기여를 하신 바가 있고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실적은 한 3조 이상의 적자가 여전히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뭐 왜 좋아진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앞으로 좋아지려면 역시 키팩터는 이 반도체 부문인 건데 네. 이 반도체도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부문이 꽤 여러 개잖아요. 지난 분기 말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수량에 대한 전망치, 네. 수량에 대한 가이던스가 D램 기준으로 한 10% 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많이 소폭 완화가 되어서 이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되는 게 좀 멈추고 있는데 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이번에 수량이 저희 추정치로는 한 자릿수 중반 정도 판매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 요인이 뭐냐면 아마 시장에서의 그 시장 고객들이 이제 현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메모리를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시도 가운데서 지금 가격으로 사기는 조금 억울하니 가격을 좀 더 내려달라라는 요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을 지금 상황에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자체가 조금 반등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수량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을 반등하는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가지 못한 것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나 가격 하락폭을 방어한 것은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요인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도 감내를 한 거잖아요. 감내한 거고 시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진 거 가격에 네. 추가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이 협상력의 부분이 분명히 뭐 바뀌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물론 아직 재고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그 교섭력의 우위를 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많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접하셨다시피 가동률을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 가동률을 많이 낮춰놓은 상황에서 재고만 가지고 수요를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교섭력이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언론 기사를 보면 뭐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뭐 다시 뭐 증가를 시키니 많이 뭐 이런 건데 혹시 거기 부분에서도 뭐 코멘트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시장의 대부분의 업체들의 이제 그 상황을 취합한 시장 조사 기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동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완전히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대비했을 때 이번 달 전망치는 오히려 가동률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기준으로 올해 말과 내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가까이 가동률이 지금 내려가는 걸로 네. 집계가 됩니다. 근데 시장 조사 기간 기준으로 50% 가까이 가동률 하락이면 아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0% 이상 가동률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가동률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장비 투자에 대한 전망치 자체도 내려갔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장비 설비 투자가 한 거의 5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저효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일부 했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처음 나왔던 지난달 조사기간 데이터에 따르면 그래도 여전히 한 번은 더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동률도 줄어들고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가동률이 올라갈 때까지는 신규 설비 투자가 좀 다소 대안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동률이 줄어든 만큼 설비 투자도 제한적인 전망치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약간 뭐 희망적인 전망을 섞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이제 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금의 안 좋은 상황들이 반대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업황이 예상보다 좋은 사이클에서 더 좋았던 요인들을 제공한 요인인데 일단은 수요가 회복이 되면 가동률 올리는 걸로 대응을 하겠죠.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조금 긴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메모리를 못 구할까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투기성이 붙게 돼 있거든요. 재고를 비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설비 투자하는 시점보다 수요 올라가는 시점이 빠를 수 있어요. 그게 소위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공급 부족 또는 네. 쇼티지라는 상황인데 지금 쇼티지 상황을 뭐 가정하기엔 좀 이르긴 하지만 뭐 그럴 개연성이 없진 않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부분 중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저는 스마트폰 부분도 좀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그래도 좀 예전 이제 뭐 폴더 유저, 과거의 노트의 네.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꽤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 내에서 스마트폰 뭐 화웨이가 다시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의 수요 전망도 좀 개선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불려와서 사실 그것도 전방 수요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번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됐나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측면에서 벌써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스마트폰의 수요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 스마트폰 부분을 포함한 DX 부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분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통상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1분기와 3분기 때 나옵니다. 네. 1분기 때는 대표 모델인 갤럭시 S 모델이 나오고요. 그때 한번 ASP의 급격한 인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때 이제 폴더폰의 본격적인 출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번 폴더가 이제 옆으로 접는 플립과 세로로 접는 폴드 두 가지의 5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두 개의 전작 대비했을 때 초도 물량 기준으로 한 20%씩은 더 팔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3분기 때 ASP의 인상 효과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전체 시장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에 대한 스마트폰 전망치는 지금 조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 기관들의 이제 한 자릿수 중반 정도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양 조정의 근거가 뚜렷한 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수요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저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기저가 매우 낮은 것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나빠졌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그것이 나빠진 요인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빠진 요인은 대강 이제 나왔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건 이제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이제 뷰를 밝힌 건데 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18개월이었다가 24개월로 늘어난 부분이 첫 번째 작용을 한 거고요. 확실히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의 20%까지 물량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폰 위주로 중고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6, 7, 8월 가장 낮은 수준의 출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교체 주기 길어진 것과 중고폰을 고려하더라도 지금보다 수요 레벨이 한 번 더 다운되긴 힘들다라는 가정을 하면 내년에 수요는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일부 긍정적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응용처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황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정말 찐 수요의 개선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어쨌든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도 뭐 실적에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의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적 또 스마트폰의 실적이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는 아주 돋보이지만 반도체 실적이 올라와야죠. 네. 근데 아마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QOQ로 증액되는 구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때의 낸드는 당연히 적자를 본 것 같고요. 디램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출하량이 많이 안 나오면 네. 단위 원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고정비 비중이. 그래서 적자를 봤는데 4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 부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램 기준입니다. 디램 기준. 네. 네. 반도체 전사 적자는 아마 내년 전한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반도체 디램만 흑자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그쵸. 것이라고 보여지고 디램 흑자 이후에 이제 낸드의 흑자 전환도 내년 연중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내년 3분기부터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작년 수준의 영업이익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뭐 AI 서버 쪽도 있고요. 기존의 서버들도 네. 있는데 약간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래도 그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실적에 가장 키팩터가 될 만한 수요처는 어디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기존의 이제 인터넷 업체들이 AI 서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올해 한 해 동안 소외됐던 영역 이제 일반적인 컨벤셔널 서버라고 불리는 전통 서버 수요의 재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에 대한 수요 매우 좋고 네. 여전히 견조한데 AI 서버향 메모리가 수요가 좋지만 결국 AI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량에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도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부품 산업은 수량이 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네. 전체적인 수량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전통적인 서버 영역에서의 회복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지금 AI 서버 시장에서 좀 더 잘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에 대비해서는 약간 저조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인데 지금 말씀하신 컨벤셔널 서버가 수요 개선이 나와서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돌았을 때는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시황이 이제 업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퓨어한 메모리 업체가 실적 개선의 폭이 더 가장 강한 건 사실 맞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면 퓨어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의 측면 또는 업황의 센티먼트 측면에서 SK하이닉스 이외의 업체들은 그 AI와 반도체인 HBM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못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HBM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네. 업황의 다운사이클의 최저점에 이르는 아주 싼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HBM이 한 7배 가까이 비싼 네.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메모리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다 보면 가장 비싸져 있는 메모리 기준으로도 HBM이 7배가 비쌀 것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 때는 HBM의 프리미엄 요인은 과거 대비엔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굳이 디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했던 HBM의 상대적인 열세가 상대적으로 또 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한 소식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좀 연구위원님께서 전망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지 여부 네. 투자자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